고구마, 아, 감자 일곱 줄 심은 것 중에서 이쪽 긴 줄은 두 줄 남았는데 기운이 없어서 더 이상 못 캐겠어요. 한 줄만 캐고 이 한 줄은 내일 캐든지 남편한테 캐라고 해야 되겠어요. 마지막 이제 감자 두 줄 남은 거 캤는데 여기도 거의 30%는 도둑을 맞았어. 이미 다 털어갔어요. 이 나무만 딱 심겨있고 밑을 딱 뽑아보면 이미 다 털고 있어요. 30% 정도. 작년에는 한 4, 50% 절반은 훔쳐갔는데 작년에는 두 줄밖에 안 심었지만 이번에는 일곱 줄을 심었는데 이 두 줄 중에 너무 힘들어서 한 줄만 캤어요. 한 줄 캔 게 이거네요. 기운이 없어가지고 이 뒤에 있는 뒷줄 감자밭은 남편한테 캐라 해야 되겠어. 안 그러면 내가 내일 캐든지. 일곱 줄에서 어제 다섯 줄 캐고 이제 오늘 여기 두 줄짜리는 이게 밭이 길어요. 길어가지고 힘이 들어서 기운이 없어서 이제 오후에 와서 캐든지 아니면 내일 캐든지 남편한테 캐라고 그래야 되겠어. 이거라도 나왔으니 감사하죠. 아, 이것도 없이 그냥 다 썰어가 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. 에휴 참. 아, 사람들이 아, 땅 빌려줄 테니까 감자 심을 할 때는 안 심고 남이 캐놓은 것 같다 훔쳐먹는 사람 뭐, 그게 뭐 도덕적으로 좀 말이 안 되죠 그게. 이렇게 하다 굴러 떨어졌네. 그래도 한 바구니 캤으니까 이거 가지면 자, 어제 캔 게 한 3분의 2박스 되고 이거 하면은 안 사 먹겠네요 올해는. 이제 고구마 심고 고구마 이제 깨 심었으니까 깨는 다 심었어요. 이제 깨는 다 심었으니까 올해 깨 심는 건 끝났고 이제 고구마가 이제 비가 오면 부지런히 이제 꺾어서 심어야죠. 고구마 모종도 비싸니까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장마철에 비 많이 올 때 꺾어서 다른 밭에 옮겨 심으면 모종값이 절약되고 또 이제 고구마를 이파리를 많이 쳐줘야지 밑이 들거든요. 그런데 그 밑을 쳐준 것을 다시 심으니까 일거양득이죠. 어, 요건 이따 오후에 와서 캐든지 다 그 뒷줄은. 뒷줄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. 아주 전문가예요.